1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금 뒤처진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성과 외형 성장 모두 글로벌 경쟁사 쪽에서 좀 뒤쳐졌다 하는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들으니까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패권 다툼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초격자 전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반도체 매출이요. 한 19조 원 나왔고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3조 3,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작년 딱 이맘때와 좀 비교를 해서 매출은 8% 가깝게 늘었는데 이게 문제는 영업이익이거든요. 16% 감소를 했습니다. 워낙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높았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들 보면은 인텔 있습니다. 인텔은 서버 CPU라고 해서 중앙처리장치의 절대 강자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AMD나 뭐 엔비디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 실적도 자체적으로 1분기는 작년보다 악화돼서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더 못했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인텔이 더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삼성전자가 인텔의 매출은 뒤져도 영업이익은 앞섰는데 이 추이가 좀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또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대만의 TSMC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부러운 게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면은 매출이 4조 원 이상 적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높은 그런 실적도 거뒀습니다. TSMC 점유율은 뭐 절반 이상이죠. 전 세계 절반 이상 한 56% 정도인데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이게 첨단 초미세 공정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매출의 절반을 벌어들여서 정말 이쪽에서는 좀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했고 수익성 좀 극대화했다라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부럽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그런 심정이겠죠. 네. 예. 부진했던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거 우리가 참 이런 이슈도 좀 많이 맞아요. 다뤘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텍사스주 한파 때문인데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 달 이상 가동이 이제 중단됐었잖아요. 네. 멈췄는데 이게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또 최첨단 공장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초미세 공정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투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들었다라는 점도 있었는데 반도체 생산에 예를 들어서 평택 P2 공장 라인이 그 예이거든요. 네. 뭐 극자외선이라고 해서 EUV 공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 장비가 투입이 되면서 비용이 좀 든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메모리 강자인 삼성전자인데 D램 가격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NAND 가격 하락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 성적이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부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메모리 부진 때문에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 이익률이 17%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우리 1분기 메모리에서 뭐 3조 5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도 비메모리에서 1000억 정도 적자를 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 이제 5나노 파운드리 이쪽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합격 품의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기대의 그 괴리율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모바일 APD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하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제 적자가 생겼다는 본 얘기인데 뭐 이쪽에 이제 경쟁사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들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나 과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타이틀에서도 보셨다시피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흔들릴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네. 주가도 최근 부진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이 어떨런지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메모리 가격이 이제 본격 상승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게 원하는 것은 기존의 메모리 이외에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M&A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남은 중요한 과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TSMC와의 격차를 얼마 줄이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성장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M&A 전략을 좀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결과 대부분 이제 실적 개선은 가능한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여줄 모습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위협적인 파운드리 플레이어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역할 과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실적 부진을 얘기하면서 엄청 그 이미지에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 주력 제품까지 사전에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이런 부분을 좀 내비쳤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막대 자금력도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운드리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힘이 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잖아요. 총수 부재나 사법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메모리와 균형을 좀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추월할 것인지 보다 이런 섹터 내에서 초집중적인 그런 전략을 좀 내는 것이 앞으로의 향방에 있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일, 3일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온 영향인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또 소폭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뭐참 8만 원대 언저리에서 참 오랜 동안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추세가 갈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또 코스피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권 앵커님이 자세히 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오랫동안 고전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진한 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앞서 유진 투자증권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다시피 다수의 증권사에서 하반기 좀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연말 정도 가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반기 가면서 점차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주로 이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서 판매량 회복이나 더욱더 이제 4차 산업시장에서 중요성 IT 산업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주목이 점진적으로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고요. 지금 시장으로 범위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안 가는 지수가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 가격 부담도 있고 미국 바이든의 증세나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부담이 되고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이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타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코스피 영향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또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국내 증시의 고점 돌파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거나 추세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 조정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엿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후 뭐 하반기에는 반등이 될 거지만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임하라라는 조언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